근데 다 친구들 이제 막 나가 있고 돈 벌고. 너무 불안해요. 열심히 하겠다. 네, 그래 진짜 꼭 열심히 해야겠다. 오, 내가 팍팍 과제 줄게. 근데 12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직업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은 맞는 것 같아. 맞아. 역시 예티튜드를. 네, 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 예티튜드 구독자답다. 네. 좋아요. 그러면 강의들을 만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강의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이번 주 과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일상에서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백화점도 가보시고요. 네. 안 사도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일주일 되게 빠를 것 같아. 우선 오늘 두 번째 골목 강사. 1대1로 이렇게 수업하니까 좋다. 뭔가 지난주에 우리 일주일 거의 일주일 좀 안 돼서 봤죠? 네. 어떻게 보냈는지 근황. 이 과제를 하면서는 밖을 안 나갈 수가 없는 과제들이 많아서. 우리 그때 과제가 뭐였죠? 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자료 모으기, 그리고 책 읽기, 그리고 좀 카페 글도 세 번 써야 되고, 그리고 강사님 유튜브 보고 이제 좀 궁금한 점, 느낀 점 알아오기. 자, 일단은 생활 속에서 CS 사례 찾기. 네. 어땠어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 고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생각보다 순간순간 엄청 많이 캐치를 해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들 중에 좀 뭐가 기억에 남아요? 좀 알려주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들을 블로그에 썼는데 그 쭈꾸미 집에서 이렇게 네, 딱 맞아. 들어가서 앉자마자 그냥 앞치마였네요? 네네 앞치마 필요하실 것 같아서 갖다 드린다 이런 서비스를 제가 정말 식당 가면서 잘 못 받아보는 거 너무 좋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꼈고 또 기억나는 거는 제일 최근이 어제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서 와인바를 갔는데 친구가 와인 잔을 깨뜨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너무 죄송하다고 드렸는데 아 너무 괜찮다고 안 다치셨냐 이렇게 먼저 걱정해 주시고 절대 이런 거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된다 하면서 서비스를 오히려 더 주셨어요. 안주를. 근데 그런 상황이 실제 우리 고객 응대 교육을 가면 식당의 직원들한테 교육할 때 돌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매일 고객들한테 인사하세요 이런 매일 루틴한 상황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그런 좋은 사례를 본인이 느낀 거네요. 그러면 거기서 그런 포인트들을 잘 캐치해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의 고객 응대법도 강사들은 알아야 되고 플러스로 정말 그 특정 업종의 상황들 그 다양한 고객들을 응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까지도 강사로서는 그런 응대 사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사례를 계속 경험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주관적이에요. 이번에 쭈꾸미 사례가 너무 좋아. 이걸로 CS 교육 만들어야지 하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례, 내 사례, 책의 사례 많은 것들을 통틀어서 내 거화 강의 자료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이런 과제들은 늘 내가 관심을 둬야 돼요. CS 강사할 때 강의에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유익해야 돼. 유익.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강의가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백화점 직원이에요. 네. 오늘 직원들이 CS 교육이라 오전 아침 8시부터 오픈 전에 이제 1시간 교육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산행하면 대부분 이래요. 또는 점심시간에 강의를 하래. 밥 먹는 시간에 하래. 그 이제 눈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밥 먹고 쉬기도 모자란 시간에 무슨 교육이야? 이렇게 돼요. 반감이 일단 있어. 사내에서는. 이거를 강사로서 거부감을 느낀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들 입장 돼봐요. 네. 얼마나 쉬고 싶고 힘들고 막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막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막 피곤해 쩔어 있는데 교육 들으라 그래. 아니면 막 새벽에 나와서 출근 일찍 해야 돼.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익하게 하려면 진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거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강사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공감 공감이 돼야 된다는 건 이 사람들도 이 컨텐츠에 대해서 공감이 돼야 돼요 아 맞아 이런 느낌이 공감이거든요 백화점 교육을 막 하는데 갑자기 뭐 어디 막 이상한 막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 공감이 안 되잖아요. 유익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공감과 유익은 사실 되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미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지루하지 않게 유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되 이거를 또 이 강의를 또 재밌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고 참여를 이끌 수 있어야 되고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강사로서 필요한 스킬들. 여기서 세 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일 것 같아요? 저는 흥미요. 흥미. 흥미는 이제 그거를 제가 전달하면서 이 자료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맞아요. 강사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뭔가 내가 공부하고 책 찾아보고 자료 찾아보면 그래 콘텐츠는 내가 어떻게 유익하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흥미 요소를 내가 한다는 것도 재미없는 사람인데 나 되게 웃긴 사람 아닌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코드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내가 개그맨이 되라 이게 아니라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한 어떤 게임이나 스팟 활동 같은 거 간단한 어떤 뭐 도구 같은 거 이런 것만 활용해도 충분히 흥미 요소를 느껴요. 마음 열기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 중간중간에 까먹지 않게 소통을 요구하고 수강생들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지 말고 뭔가를 움직이게 하고 대답도 하게 하고 생각도 나누게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흥미의 핵심은 딱 한 줄로 정의하면 강사 혼자 얘기하지 않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강의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였죠? 유익. 유익. 네. 두 번째는? 공감. 공감. 세 번째는? 흥미. 흥미. 맞아요. 이 세 가지는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가지가 우리가 일상에서의 CS 사례 찾기였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책 읽는 거였죠? 네. 책 읽는 건 또 어땠어요? 무슨 책이었죠? 저 CS 강사는 무엇을 하는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책 자체가 리포트 형식이었어가지고 제가 CS 강사에 대한 뭔가 정의 그리고 진짜 궁금증을 가질만 했던 정말 사소한 궁금증까지 예를 들면 정장을 꼭 입어야 하는가라든지 꼭 뭐 스타킹 신어야 되는가 이런 사소한 질문까지에 대한 대답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CS의 뭐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식이 되고 하는지에 대한 좀 개념 정립이 더 많이 됐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추천했던 거는 사실 그냥 좀 직관적으로 CS 강사가 어떤 건지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읽을 과제 책들은 제가 중간중간 정해드리기도 하는데 이번 주는 강사님이 한번 자유롭게 정해보세요. 대신에 이번 주의 과제는 좀 조금 이제 많아질 건데 본인이 자료를 만들어 올 거예요. 강의 자료를. 갑자기 목소리가 왜 작아? 백화점 사내 강사로 가고 싶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일단 대상은 백화점 직원으로 합시다.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뭘 것 같으세요?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 불만 고객? 왜 불만 고객? 백화점에서 근무를 할 때 사실 그냥 진짜 딱 판매를 하고 계산을 해주는 데에서는 직원들이 크게 문제를 느끼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불만 고객, 컴플레인이나 클레임을 받았을 때 응대가 조금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일단 불만 고객 하나 적어볼까요? 고객으로서 딱 들어갔을 때 입장에서부터 한번 동선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동선을 고려하면서 이 매장 직원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뭘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늘 고민해야 돼요. 나는 고객이고 고객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뭐예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밝은 미소? 자세? 적극적인 자세? 자세도? 네. 목소리? 또? 인사? 인사. 네. 맞아요. 첫 맞이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 맞이에서의 필요한 교육이 있죠. 인사했어. 그 다음에 무슨 교육해요? 세일즈 교육. 세일즈 교육. 바로 이제 안녕하십니까. 뭐 인사하고 니즈박. 니즈박 그렇죠. 형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추천 멘트. 그게 이제 세일즈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맡긴다는 건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고객의 입장에서와 직원의 입장에서 백화점이라는 곳을 진짜 파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야 돼. 여러 군데 가도 좋고 특정 한 군데 여러 번 가도 상관없지만 동선을 파악해서 그들의 그걸 뭐라고 하냐면 MOT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백화점으로 치면 사실 주차장부터 간 사람도 있거든. 주차장에서부터 고객들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또는 지하철을 나와서 하는 순간부터가 백화점의 서비스를 딱 기대하는 순간이에요.
백화점의 서비스를 만나는 모든 순간을 다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강사들은. 그게 이제 서비스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아. MOT라고도 하고 서비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CS 강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거를 알아야지 강의를 짤 수 있어. 우리는 일단 타겟은 백화점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자료를 먼저 만들어 올 거예요. 네. 그게 뭐냐? 첫 맞이할 때 필요한 교육. 아까 말했던 인사, 용모 복장, 눈빛, 표정, 미소, 멘트, 자세. 그런 게 사실 이 첫 맞이하는 순간에 되게 짧지만 되게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백화점 직원들한테 1시간짜리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강사님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 오시는 거. 그게 이번 주 과제. 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본론에 들어가야 되고 서론에는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마음 열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마지막 결론에는 오늘 총 내용, 본론의 내용을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만들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니까 근데 이 생각은 하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한 거보다 우리는 완성된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완벽은 없어요, 강의에서. 완벽하게 누군가가 만족하고 100% 좋아하고 이 강의 자료의 완벽함? 없어. 다만 저와 함께하면서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같이 할 거예요. 기업 정보를 좀 보면 좋은데 업종을 봐봐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이게 뭐냐면 제가 첫 회사가 여기 이런 데였어. 두잉 CNS가 아니고 동종업계. 휴콥이라는 회사였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백화점에 주차장에 있는 직원, 미화하는 직원, 안내데스크 리셉션 직원. 이 직원들은 정확히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여기 직원인 거야. 백화점에 근무하지만 여기 직원, 파견 직원. 그걸 뭐라고 하냐? 아웃소싱. 아, 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도 회사를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회사가 뭘 하는 곳인지에 대한 업종,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회사 위치 이런 것들. 네. 자, 보면은 일단 정규직으로 뽑네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미아, 그리고 CS 매니저. 여기는 CS 강사 일을 하는 사람들을 CS 매니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경력 무관. 사원급으로 입사를 하는 거고요. 우대사항 있네요. 강사나 코치 자격증. 보통 백화점 이렇게 보셨을 때 안에 CS 강사가 몇 분 정도 근무를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 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규모가 좀 다르니까 그래도 막 적은 데는 한두 명? 많으면 네다섯 명? 정말 큰 데는? 대표님 처음에 근무지 고르실 때 어떤 제일 가고자 하는 거를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으셨어요? 가까운 곳을 뭐 우선적으로 봤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곳을 골라서 갔다든지 하고 싶은 데 했지.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네임 밸류를 높인, 그러니까 내 경력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회사를 가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직을 해서 현대자동차 간 거였고 처음에는 사실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그 휴콥이라는 회사는 그때 말했던 대로 신입사원을 뽑고 싶어 했고 그렇게 선택지가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면접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었어. 면접을 볼 때 이렇게 교육하는 거는 보통 시범 강의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콘텐츠 제작이나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역량을 확인하실까요?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강의 자료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PPT 제가 발표하면서 보는 강의 자료로요? 그거 자체가 이미 콘텐츠를 만들어낸 완성물이니까 저 사람의 제작 능력, 기획 능력을 보여주는 저 자료로. 그러면 오늘의 과제는 일단 첫 번째 뭐였죠? 저의 그 발표 자료 만들기. 강의 자료 만들기 30분짜리. 네. 그리고 첫 그 맞이할 때 백화점 직원들에게 필요한 CS 교육을 의뢰받은 상황이에요. 네. 그때 강사님이 알아서 주제 짜주세요. 첫 맞이에서의 필요한 교육 좀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네. 그럼 그때의 필요한 교육이 뭐가 있을까? 해서 30분 정도 분량을 준비해서 오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실제로 간단하게 여기서 강의를 좀 해보면서 피드백을 받고 코칭을 받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네. 책도 많이 읽고 또 실제로 백화점도 많이 가야 된다. 열심히 성장하는 거를 글로 느껴지게끔 계속 과제해 주시고 과제를 하면서 자료 만들면서 어려운 점, 뭐 사례 같은 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나는 것들도 다 기록하세요. 어때요? 2주 정도 해봤는데
이게 진짜 딱 내주신 과제에만 몰입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아 이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착착착착 열심히만 하면은 진짜 되겠구나. 이런 내 네, 마음이 정말 진짜? 있었어요. 그냥 처음에도 제가 이 꿈을 가지고 나서도 제가 나름 뭐 책도 읽고 한다면서 준비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아무런 그게 없이 그때도 책을 분명히 읽고는 했지만 어떻게 후회 확신도 없고 그냥 아 이게 뭘 하고는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게 뭔가 딱딱딱 해야 될 거를 세세하게 해주시니까 그거를 제가 하면서도 뭔가 성장하는 것 같은데 아 스스로? 네 카페 글 쓰는 카페 것도 그것도 그렇지. 이제 컨텐츠를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이런 거를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좋은데요? 내가 초보 강사로 돌아갔을 때 필요한 것들 그거를 되게 쏙쏙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들. 네. 내가 빠져도 강사님한테서 내가 사라져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말하는 것들이 계속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정말. 근데 이런 거를 아카데미에서 알려주지 않아. 네, 네 진짜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사실 골목 강사가 목표가 강사가 되도록 해주는 거지만 그 다음으로는 원래는 그런 게 되게 좋겠어요. 강사가 되는 것에서 막 목표하면 사실 금방 이룰 거거든요. 노력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면접 준비하면 내가 강사로 지속할 수 있으려면 필요한 게 있거든.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데가 없어. 정말 열악한 데는 신발 벗고 들어가서 휴게실에서 강의한 적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사내에서 많이 훈련하니까 처음엔 당황스럽지. 최악의 상황에서 강의를 해보니 더 최악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괜찮고 너무 좋은 환경도 있지. 막 100명, 500명까지 있는 강의장. 네. 거기서도 하면 너무 감사한 거고 내가 또 이런 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도 생기고. 그러니까 모든 걸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강사로서의 어떤 나는 막 이런 무대에 서볼까 로망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 않고 늘 최악의 상황에서부터 차곡차곡 경험을 해야지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강사님이 저는 사내 강사로 들어가신다면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의연하게 전문가처럼 강의를 해야 되는 거. 저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어디서 이런 강사님을 만나고 진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다. 근데 진짜로 진짜 솔직히 강사를 한다 해서 어디 아카데미를 알아보거나 했을 때 그냥 진짜 강사만 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 맞아.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가서도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기초부터 뭘 해야 되는지를 솔직히 그 재료 모으기도 사서 할 수 있지만 혼자서는 전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초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냥 뭐 여기서 근무할 거면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막 자료가 모아져야 되고 이렇게는 절대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사내 강사로 이제 합격이 되면 또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 강사 프로필 찍는 거 제가 지원을 해드리려고요. 되면 아, 저 무조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합격만 보지 마시고 가고 싶은데 갔으면 제일 좋겠고 가서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를 수도 있고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잡초처럼. 근데 사실 그거를 못 버티고 나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3년 정도만 버티면 그 다음 펼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사실 힘들어. 나도 힘들었거든. 네. 근데 그거 버티면 되게 많은 것들이 펼쳐지거든. 이제 우리 집 이사왔잖아 새로. 막 설레잖아. 여기 어떻게 꾸밀까 막 설레고 나도 지금 되게 설레고 하다. 이사 지금 이사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상 또 들어가 봐. 안 좋은 게 보이지. 네. 분장은 왜 이래. 막 여기 소리가 왜 이래. 아 여기 막 곰팡이 썰었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네. 근데 그거를 버텨야지. 버텨야 돼. 내가 계약했잖아. 버티면 나중에 이제 좋은 열매가 생기는데 사실 그거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가서도 그럴 수 있어. 내가 여기서의 이 훈련, 여기서의 강의 경력, 경험은 다 나의 좋은 걸음이 된 거죠. 걸음.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든 1년 이상은 버텨라. 네.